지금부터 우리 조선의 조선 함경 창기병대 120명 VS 다케타 가오분의 시즈 카타케의 창 180명의 전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생일 특집 방송이고요. 오늘 몇 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좀 오래 갈 겁니다. 왜 곡창을 하냐면은 곡창지대가 제일 찍기가 편해요. 예, 그게 장땡인 겁니다. 왜냐, 곡창지대는 장애물이었기 때문에 가장 맞짱 뜨는 걸 보기 좋게 아주 그냥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곳이기에 곡창지대로 하는 겁니다. 뭐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. 물론 지금 이거는 아프리카 채팅창과 유튜브 채팅창 둘 다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물론 아프리카 가서 얘기를 하면은 저는 그에게 답변을 할 수 있고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도 저는 답변할 수 있습니다. 똑같거든. 어차피 똑같이 보입니다. 참고로 유튜브에서 조금 좋은 거는 지나간 그 뭐냐 장면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거 뭐 그 정도? 딱 그 정도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조선 함경 창기병대 vs 뭐 저쪽에 다케타 가문의 이상한 창이라는 이상한 기병대의 맞짱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기신으로 박아야 되나? 일단은 시작해보고 자들 하는 그대로 해야겠다. 갑시다. 전투 시작. 오, 야, 뭔가 엄청 세 보인다. 뭔가 이 친구들 굉장히 세 보이는구만. 가자! 밤밤 바라밤. 조선 vs 다케타 싸움이야! 120명 대 180명 전투 시작! 거의 축제 분위기. 역시 DLC 유닛이라 그런지 뭔가 욱스로 세 보인다. 신경을 많이 썼네. 와, 창 크기 봐. 뭐가 저리 생겼대. 와, 뭐야. 그냥 그렇게 안 뭐냐, 우리도 한 방이고 좌도 한 방. 뭐야, 인마들도 내려서 싸우네? 뭐야 이거. 방금 야가 내려서 싸운 것 같은데 아닌가? 가히 일기통. 오우 씨. 오야, 뭐야, 야, 창 꼬마 던졌어. 뭐야 이게. 오신 분들 합니다. 어서오세요. 야, 창 말에서 떨어지니까 창을 던지네. 핵 멋진데. 아, 벌써 일 끝났습니까? 어서오세요. 뭐야, 야들 엄청 잘 싸우는데? 쉥! 빰바라바밤밤. 근데 아직까지 기병, 뭐냐, 지금 궁병은 명조? 명조하고 조선 갑사가 짱이야. 거의 조기 퇴근인데? 쉥! 빰바라바밤밤. 아, 6시부터 4시까지에요. 핵고생하셨습니다. 6시부터 4시까지면은 몇 시간이냐? 8시간. 3교대네? 3교대 생산직이네요. 빰. 야, 뭐야? 조선 설렸나? 언제 조선이 다 설렸지? 야, 뭐야, 전멸했잖아. 이게 뭐야. 야, 도망간다. 안타깝지만 뭐냐, 다케타 가문의 승리. 야, 오랜만에 이런 뭐냐 이런 걸 보니 아주 그냥 재미지구만.